자, 오늘은 무엇인가요? 뭐야, 갑자기 하고 있어. 피곤해, 너무 멀어, 무심해서. 그래. 오늘은, 르뱅 수제 쿠키집을 다녀왔어요. 어디야, 경기도청. 아, 잠깐, 경기도. 거기, 의정부를 지나서, 그거, 경정철을 타고 쭉 가는 건데, 한번 경정철을 볼까요? 귀엽다, 귀엽다. 야, 그 옛날 유리칸 몸매 같아, 거기. 일본 그거. 앞에 갈까? 아니, 아니구나. 와, 씨, 엄청 빨라. 야, 씨, 무섭다. 맨날 자전거 타고 지나가요, 거기. 빠르니까 좀 무서운데. 우와, 엄청 빠르네. 우와, 문이 장난 아닌데? 왔어, 왔어. 되게 짧아, 짧아. 아, 시간이 있구나. 얼굴에 목 사줘. 얘 돼지, 이거 돼지 먹었지. 비타민 D. 레드벨벳. 신났다, 너무 신났어. 다녀왔어요. 네, 거기 다녀왔어요. 그래서 지금 쿠키 고르는 것도 보셨죠? 거기를 우연치 않게 알게 됐어요. 유튜브로 이제 쿠키 만드는 걸 이제 막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 집이 나오더라고요. 쿠키도 예쁘기도 하고 좀 인기도 많고 맛있을 것 같아서.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봤어요. 진짜 큰맘 먹고 저희 집에서. 와, 진짜 죽은 줄 알았어. 아주 조리 지쳐서 지금. 하여간 뜯어봅시다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실온 보관은 이틀 정도가 가능하대요. 그리고 냉동 보관은 2주. 또 만약에 말차나 크림치즈류를 샀을 시에는 곧바로 냉동 보관을 하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나 봐요. 여기 스티커 하단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. 큰맘 먹고 우리야. 앞으로 쿠키집을 할 거니까 진짜 공복이랑 쿠키하기에서 많이 사왔죠. 그리고 요거는 스콘. 스콘도 두 개 샀어요. 우와. 뭐요? 어마어마해. 두꺼워. 크다. 요거는 피칸. 제가 무슨 하여튼 피칸이에요. 요거는 아몬드 초코 크런치인가? 그거라고 있어. 그거고 요거는 레몬 얼그레이.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민트 초코. 또 요거는 쑥 인절미. 요거는 또 이렇게 써있네요. 전자레인지에 20초 돌려 먹으래요. 안에 약간 찹쌀이 있나봐요. 종류가 되게 많네. 오레오. 요거는 뭐야. 요것도 이렇게 냉동 보관하는 거는 써놨어요. 좋네, 이런 거 아이디어. 크림치즈가 들었대요.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제일 궁금한 거 스모어. 그 뭐야?
안에 이거 마시멜로 넣은 거야. 어. 이게 요거랑 또 요거는 베이지바. 요것도 크림치즈가 들어갔나 봐요. 요것도 베이지바. 요거는 녹차. 요것도 크림치즈. 요건 말차, 말차. 요거는 레드벨벳. 레드벨벳 크림치즈. 요렇게가 이제 크림치즈들이 들어갔나 봐요. 솔직히 애기들 무슨 학 뭐냐 그거. 소꿉놀이야? 소꿉놀이 같이 생겼다. 불긋불긋하고. 그래. 진짜 그거는 알록달록하고 귀여워요. 좀 아기자기해요. 안에 갔는데 가게도 또 되게 그래. 아기자기하더라고요. 아담하니. 그래. 거기 뭐 안에서 먹고 먹고 다 테이크아웃. 다 테이크아웃이에요. 이건 안 보여줘? 그거는? 이거는 보여주기만 하지 뭐. 이걸 다 먹을 순 없어요. 그럼.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사서 이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먹어볼게요. 이거는 스콘. 이거는 기본 생크림 스콘하고 얼그레이 스콘. 스콘도 여기 또 블루베리가 이제 세 종류를 팔더라고요. 또 종류도 쿠키, 수제 쿠키가 아니어도 푸딩도 팔고 보니까 약간 컵케이크 식으로도 딸기 그 요거트 컵케이크 생크림인지 그것도 파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수제 그 케이크도 판대요. 그것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후기들을 보면. 오늘 여기서 뭐 먹을 거야? 요거? 잘 보여줘요. 그래. 궁금한 거. 그래요. 그래. 이걸 먹어보자. 왜? 아니 딴 거 먹어봐. 일단 먹어보지 마. 지금 땡기는 걸 먹어봐. 땡기는 거. 솔직히. 내가 괜히 얘기하면 땡기는 거 먹어봐. 나는 만약 커피가 있으니까 피칸도 맛있을 것 같아. 피칸이 맛있거든요. 파이도 원래 맛있고 먹으면 먹으면 되는데 나 뭐 아니야 이해껴? 정말 정말 고민하는 표정이다. 어쩔 거야. 참고로 이거 하나에 3,800원? 4,000원입니다. 코카콜라. 어머어머 세상에. 맛있으면 또 먹어. 띵동띵동. 이거네요. 뭐야. 아몬드 크런치. 뭐야 얘. 갔을 때 돼지바는 두 개밖에 안 나왔었어요. 요것도 많이 나갔더라고. 그리고 거기 베스트라고 써있어. 맞아요. 그거 고르기 힘들면 베스트 사라고 하더라고. 이게 뭐 다른 종류야? 무슨 제조 방법이 다른 거야 이거? 그럼 반죽은 거의 비슷하면서 뭐를 첨가하냐에 따라서. 아니, 이게 무슨 식 쿠키야 이게? 이게 르뱅이라고 해서. 그러니까 르뱅이 뭐가 달라? 뭐 어쨌건 무슨 맛이 다르냐고 르뱅식. 약간 꾸덕꾸덕하면서 그렇대. 부드럽고. 먹어봐. 이거 쿠키가 진짜 쿠키가 되게 무거워요. 아 그래 무거워? 느낌이 들었을 때 무거워. 묵직해. 손에 묻었다. 좋고. 먹었어. 겉은 바삭해요. 이렇게 하나 씹어보니까. 먹어봐. 접시를 할까? 여기다 대고 먹어. 한번 쪼개 볼게요. 우와 잘 안 쪼개져. 자, 안에는 우와,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게 초코칩인? 초코칩은 아니고 되게 두껍다. 결이 있는 것 같아요. 초코 결이. 또 여기에는 진짜 크런치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몬드 그런 게 있고. 먹어봐. 먹을게요. 이거를 쿠키 하나 사려고 그걸 멀리서 온다고? 신기하다. 맛있어? 맛있다. 달라? 확실히 이게 맛집인 게 맞아? 진짜 크런치다 오빠. 그 초콜릿 있잖아. 아니 입맛에서 많이 안 달아? 많이 달지도 않아요. 그렇게 막 과하게 달지 않고 먹었을 때 꽉 차는 느낌에 어느 정도 꾸덕꾸덕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바삭바삭하면서 약간 착감촉촉한 느낌? 신기하네. 진짜 맛있어요. 맛있고 진짜 그 이름값을 하는 거야?
그런 것 같아. 나 딴 거 안 먹어봐도 되겠어? 그만 먹는 거야 오늘? 먹었을 때 크런치의 고소함이 입안을 확 풍겨요. 코카콜라 맛있다. 맛있으면 또 먹어. 띵동. 이리로 가야지. 띵동. 뭐야? 이거는 먹고 싶었던 거 먹는 거였죠?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먹어야지. 스모어. 먹고 싶었던 거? 아니야, 이거 먹었으니까. 그래. 크림치즈를 먹을까? 그래, 아니, 녹차나 좀 산뜻한 걸 먹든가. 아니면 쑥떡? 이거는 제 뒤에 먹는 거야. 되게 이거 먹자, 그럼. 그래? 말차. 말차? 그래, 말차. 나 말차 좋아해. 이게 냉동실에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는 거야. 그래? 아니, 그럼 딴 거 먹자. 냉동실에 넣었다 먹자, 우리 다음에. 차갑게 드시면 더 맛있어요. 아, 그럼 딴 거 먹어. 딴 거. 이거 먹고 레드벨벳. 이것도 그것도 크림치즈야. 이거 먹 이거? 아니면 좀 산뜻하게 그래? 이거? 민트? 아, 이거는 낱개 먹을 거야. 그래, 알았어. 이거 스모어 먹어보자. 그래? 스모어. 이름도 신기하네. 그냥 자르지 말고 입으로 딱 먹어봐. 아니, 그게, 오, 되게 두껍다. 이것도 묵직해요. 이거는 동글동글동글 해가지고, 안에 구멍을 좀 이렇게 해서 여기 마시멜로를 박더라고요. 하는 거 보니까. 그냥 자르지 말고 먹어. 안에도, 귀여워요. 초코. 얘 곰돌이가 푹 빠져 있어요. 오레오즈랑 이거 보면 폭신폭신하죠. 진짜? 그러네. 이게 마시멜로. 뭐라? 이게 칼로리 폭탄이라고 하긴 하는데. 초코파이 터진 것 같아. 먹을게요. 크게 먹어봐. 맛있게. 어머 늘어나. 어머. 어때요? 맛있나 봐. 맛있어. 참 맛은 약간 달콤하고 씹다 보면 좀 짭짤한 맛도 나고. 짭짤한 맛이 나? 신기하네. 이 초코 향이 맛있어요. 초코 향도 입안에 감싸고 마시멜로랑 먹었다. 달라. 곰돌이도 먹어. 네가 곰돌이를 먹어버렸어. 맛있다. 맛있다. 야. 확실히 맛집 맞아? 괜찮은 것 같죠. 맛있다요. 참 위치가 한데 너무 멀다, 그지? 찾아야 너무 힘들어. 쿠키 초코파이 먹는 느낌이야. 그래서 이거 할 수 있... 먹어 그냥 다. 눈치 보지 말고. 다 먹겠네. 다 먹겠어. 어째 이거 어째 잘 만들어 볼 수 있겠어 이거? 이렇게? 그래. 진짜 가능할 것 같아? 그래. 오, 그러면 다음에는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자. 그래. 그러면 여기 어떻게 또 가고 싶나요? 안 가고 싶나요? 또 갈 건데. 너무 힘든데. 우리 집에서 한 번에 가는 버스 있잖아. 있긴 있지요. 알았어. 알았으니까. 맛있게 먹어. 응. 안녕. 안녕. 에필로그로 이 쿠키 먹으면 조소력 엄청납니다. 계속 흘려요. 어쩔 수가 없어. 왜 그래? 뭐 찾았어? 아, 얘 짭짤한 이유를 알았어. 왜 짭짤해? 여기에 프레첼이 들어있어. 프레첼이 뭐야? 그냥 프레첼. 아, 과자? 응. 그게 들어갔어? 응. 그래서 좀 짭짤했나 봐. 이거 되게, 이게 맛이 초코가 들어간 KFC 비스킷 같은 느낌이에요, 솔직히. 파이 같기도 하고 빵 같기도 하고. 정말 좀 맛있네. 와이프가 좀 혼자 다 먹고 있어요. 나는 그렇게 먹어. 하여간 집에서 먹을 땐 조심해라. 엄청나게 부서진다. 진짜 안녕.